오늘은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 세계불꽃축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00년 이후 올해로 12번째로 맞는 한국의 가을밤 대표적인 축제, 우리 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기도 하죠.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 세계불꽃축제가 지난 토요일 열렸는데요. 11만여 발의 불꽃이 가을밤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아 올해도 시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며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정주희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아, 성남에서 왔습니다. 네, 작년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올해도 많이 기대하고 왔습니다. 불꽃축제 너무 기대돼요. 그룹과 SBS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세계 불꽃축제.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가을 축제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꽃축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올해는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관람 명소로 각광받으면서 관람객이 집중되고 있는 이촌 지역에서도 축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악과 함께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영상과 시스템이 추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관람객이 서서히 운집하고 있는 가운데 한강 바지선 관람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했는데요. 그룹이 후원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어린이 100명이 초청돼 설레는 마음으로 불꽃축제를 기다립니다. 충주에서 본 거랑 서울에서 본 거랑 스케일이 다르니까 더 클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불꽃축제 날이 어두워지면서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 한화생명 대표이사인 김연배 부회장과 한화케미칼 방한홍 대표이사,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 주한화 심경섭 대표이사와 한컴 최기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불꽃을 기대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4, 3, 2, 1, 탈락! 대망의 불꽃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 문을 연 것은 영국. 영국 대표 파이로 2004는 한국에서도 친숙한 본드 제임스 본드라는 주제로 화려한 불꽃 공연을 펼쳤습니다. 영화 007 OST 음악과 피날레에는 싸이의 음악을 선곡해 하늘이 좁게 느껴질 만큼 거대하고 다양한 불꽃으로 강렬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가팀인 중국의 써니사는 팝앤 판타지를 주제로 다이나믹한 음악과 함께 흥겹고도 감각적인 불꽃으로 중국 특유의 레드와 골드빛을 활용해 웅장함을 선보였습니다. 세 번째 참가팀인 이탈리아의 파이로모션사는 노이즈 네이버스를 주제로 전통의 유럽과 이탈리아만의 감각을 전복한 한 차원 높은 불꽃쇼를 연출했으며 K-POP 음악에 맞춰 터지는 다이나믹한 불꽃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꽃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대한민국 대표 주한화. 이번 불꽃축제 콘셉트인 Color Your Life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소망을 다섯 개의 빛나는 감성, Love, Laugh, Relax, Exciting, Hope과 연결해 오색 불꽃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형상화했습니다.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선보이며 매년 업그레이드된 연출을 보여주는 우리 한화의 올해 하이라이트. 국내 최초로 환상적인 타워 불꽃쇼를 선보이자 관람객들의 탄성이 이어집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상징물인 태극 부채 불꽃 등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다채롭고 웅장한 불꽃으로 시민들의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매년 오는데요.
오늘도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역시 한화가 스케일도 크고 가장 잘하네요.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요. 네, 추위도 많이 잊을 만큼 감동적인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하늘에 떠다니는 느낌이랄까? 불꽃축제 짱 좋았어요. 그룹은 더 밝고 큰 빛으로 희망과 나눔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와 함께하는 2014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이미지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었습니다. HBC 뉴스 정주희입니다.